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요, 2220선까지 움직임 코스닥 678선입니다. 코스닥도 680선.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10만 원 넘겨 10만 1천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아랫단의 종목들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도 그 외의 섹터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세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0.91%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네.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1%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업종은 역시 반도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견인하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주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약품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또 오늘 또 중국 증시도 눈여겨볼 만한데 오전에는 마이너스 0.5%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오후장에 그 상승 전환 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네. 뭐 오늘 다양하게 좀 호재성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IT가 또 표현을 하신데 불기둥 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IT 쪽에서 좀 주목을 하셨던 이슈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거 하나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 플로우를 좀 캐치를 못했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늦게 발표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플의 중국 매출이 12월 달에 아이폰이 그 전년 대비해서 18%나 더 매출 증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희소식이거든요. 그 작년에 그 상반기 때는 그 중국의 매출이 마이너스 더블 디지셨는데 네. 이게 뒤집어졌기 네. 때문에 네. 이번 그 애플의 실적 정말 호조를 볼 것 같고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폰과 더불어서 그 이어팟도 에어팟 2 네. 더 비싼 거 네. 또 많이 함께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그 실적 1월 달 말에 발표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LG 제가 LG를 사랑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LG 폰도 아니 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객님들 잘 알지 텐데 제가 애플로 바꿔버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것까지 그 중국도 그런 생각으로 아니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싸긴 한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중국에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애플 관련 중국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군요. 모두 다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예. 뭐,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가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겁이 나는 게 문제인데, 예.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경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이게 보면 25만 6천 건에서 14만 5천 건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거는 애견돼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보통 11월 달 고용이 그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업종들 네네. 서비스 업종이 가장 높은 때가 11월 달이거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특징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름에 가장 적고요. 서비스 업종이 네. 그 다음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이 고용이 상당히 좋은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더 문제는 그 전달 11월달 10월달 수치도 다 하향 조정됐어요. 그죠? 거기다가 제조업단이 지난달에는 좀 플러스 됐다가 이번에 다시 줄어들었죠. 건설은 뭐 계속 늘어나고 서비스업은 그렇고 문제는 이거죠. 시간당 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든다기보다는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죠. 둔화되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용의 선행지표라고 칭하는 고용 동향지수가 계속 꺾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미국의 고용은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계속 좋아지진 않을 거다. 이제 점차 나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은 좀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보통 고용이 둔화되면 뭐 한 3, 4개월 있다가 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산업생산 줄어들고, 산업생산 줄어들면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수출이 좀 확 줄어들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더 둔화되고. 그다음에 고용이 미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때 반도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폭의 증가를 못하죠. 기업 실적이.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보면 중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다 상승을 했어요. 네. 특히 이걸 끌어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심천지수, 그러니까 IT 쪽. 네. 그래서 올라간 것들을 보면 무선 핸드폰, 하웨이 관련주, 애플 관련주, 뭐 스마트웨어 이런 쪽. 그러면 1차 협상 기대감일까요? 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국이 오늘 위안화 절상을 발표를 했어요. 네. 뭐 특별한 영향이 없는데 달러 강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위안화 절상을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결국은 중국은 기본적으로 질적 성장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죠. 질적 성장을 언급을 하게 되면 내수부양이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한 그렇죠. 거니까. 예. 그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뭐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절상 기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오늘 좀 많이 밀렸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안화 절상 발표하고 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기전자 업종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네네. 보면 전기전자 업종들을 보면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시 이후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때는 오늘 아침에는 중국 소비 주익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 마감을 앞두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전기전자 업종들이 그래서 장 마감에 올라갔어요. 근데 특별한 요인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까 말까 이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별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어요. 팔고 있었다가 다시 뭐 매수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사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뭐 우리나라가 덜 올라서 그럴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지수가 지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작년에 뭐 소위대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전히 외국인에 의해서 그냥 노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기조는 다른 거 없죠.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하락, 강세. 네. 이제 이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없어요. 오늘.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보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 밀려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거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금융주 이런 쪽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애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중국 증시도 특별하게 하락 요인이 없었던 가운데 그 장 초반에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차익실현 욕구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상승을 하게 됐던 요인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면 그 특히나 이제 내수 관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튄 거죠. 이른바 소비주도. 예. 그런 흐름이 단기적으로 그칠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센가요? 좀 세죠. 네. 왜냐면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좀 더 확대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온다 치더라도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 네, 모레 서명,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 구체화된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듣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또 여러 난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흐름에서의 시장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수급적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들어오니까 현재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2226.6포인트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5.7포인트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678.75포인트의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거래소도 좋습니다만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매매도 상당히 좋아요. 한국화장품은 장중한테 상한가도 들어갔었는데 좀 밀리고 있긴 그러니까 4폭 상승폭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화장품주의 날이네요. 예,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 움직임이 현재 집계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